안녕하세요. 커튼을 여는 크로마키 무대를 위해서 커튼을 닫는 크로마키 무대를 합성해 보겠습니다. 자, 새 프로젝트를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16대 9로 하고 프로젝트 이름은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제가 인터넷에서 구한 크로마키 무대입니다. 이게 크로마키 무대를 이렇게 커튼이 열리죠. 이걸 이용해서 끝날 때에 커튼이 닫히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상당히 기니까 너무 길어서 편의상으로 적당히 한 20초 정도에서 잘라 버리겠습니다. 20초 전에서 정도에서 삭제하겠습니다. 자, 삭제하려면은 이 가위를 터치해야 되겠죠? 가위를 터치하면은 이렇게 여기에서 잘렸습니다. 그래서 뒤쪽을 터치해서 쓰레기통을 눌러서 삭제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커튼이 열리죠? 이걸 닫히는 것을 하려면 이것을 터치해서 여기 연필로 갑니다. 연필로 가면은 여기 복제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하나 더 복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복제를 터치하면은 자, 여기 보세요. 이쪽에 현재 이쪽에 하나 더 생겼죠. 이렇게 하나 더 생겼어요. 이 부분도 현재 이렇게 커튼이 열리는 크로마키잖아요. 이것을 닫히는 크로마키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자, 이걸 선택한 다음에 연필로 갑니다. 연필로 가서 역방향 재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방향 재생. 역방향 재생을 터치합니다. 그러면은 선택한 비디오를 역방향으로 재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확인을 터치합니다. 확인을 누르면은 그 부분이 선택한 그 부분이 비디오 역방향으로 이렇게 재생이 되도록 이렇게 변형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무대의 커튼이 열리고 끝날 무렵에는 커튼이 닫히는 그런 이 크로마키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자, 제대로 된지 확인해 보겠어요. 자, 여기에서 플레이시켜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간 부분이죠. 무대가 열려서 중간에서 이제 연주를 한다든가 그렇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커튼이 이렇게 닫히게 됩니다. 이렇게 감쪽같이 자 이와 같이 닫혔습니다. 이와 같이 감쪽같이 무대가 열리는 이와 같이 앞에 부분 무대가 이렇게 열리는 크로마키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끝부분에 가서 무대가 이렇게 닫히는 크로마키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이 이제 연주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가수가 노래한다든가 악기를 연주하든가 하는 경우에 긴 경우에는 이렇게 요 가운데 부분을 길게 늘리면 되겠죠. 늘릴 때는 쉽게 화면 캡처해서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넣으면 가운데 넣으면 얼마든지 길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밋밋하죠. 여기에 대한 이제 좀 장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이제 갖다 놓고서 여기 오브레 있죠. 오브레 이것을 터치해서 스티커를 터치합니다. 이게 스티커를 터치해서 여기 더 많은 효과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대개 이런 무대에 적당한 것은 본인 취향에 따라 여러 가지를 할수 있겠죠. 제 경우에는 이걸 잘 잡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한번 터치하고 또한번 터치하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이렇게 왔죠. 이렇게. 자,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런 장식입니다. 이걸 터치해서 가운데 있으니까 이걸 줄여야 되겠죠. 가운데를 가리면 안 되니까. 가운데는
뭐 연주를 한다든가 놀이를 한다든가 그런 장면이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적당히 이렇게 예, 합니다. 그리고 프레시키 보면은 이렇게 돌아가서 좀 동적인 느낌이 되죠. 이렇게 무대를 장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지금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에도 그와 같이 할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또 하나 더 가지고 오면 다시 또이 오브레이를 터치합니다. 오일을 터치해서 스티커를 터치해서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예, 더 많은 효과 왼쪽에 상단에 이걸 클릭해서 예, 제일 자주 많이 쓰이는 것이 예, 뭐냐면은 자, 여기에서 예, 저는 할리데이 팩 1에서 라인즈를 선택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자, 현재 라인즈가 지금 가져와졌죠. 요것을 이렇게 적당히 크기로 조정합니다. 조정해서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위에 것을 조금 오른쪽으로 가져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예, 이렇게 장식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지금 이렇게 장식이 되는데 풀이 해볼게요. 왼쪽에 이렇게 장식이 되는데 오른쪽에도 이렇게 장식을 해서 멋진 무대를 꾸밀 수 있습니다. 이상 크로마키를 통해서 크로마키의 무대 열리는 장면을 이용해서 이것을 활용해서 복제를 통해서 그리고 복제를 하고 역방향으로 실행해서 이렇게 무대를 커튼이 닫히는 무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